한국타이어가 인기 배우 장동건을 통해 강인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강조한다. 한국타이어는 연초부터 시작된 드라이빙 이모션 광고 캠페인 중 두 번째인 테리오스 편에서 국내 대표 배우인 장동건을 투입해 한국타이어 제품의 특장점을 전달한다고 8일 밝혔다. 장동건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근의 한 성당에서 진행된 이번 광고 캠페인 촬영에서 반나절 동안 상대역인 신민아를 뒤에서 안고 들어올리는 고된 장면을 대역 없이 촬영하며 테리오스의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이미지를 완벽히 소화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신민아는 풍부한 감정 연기를 통해 이별의 슬픔을 표현하며 촬영 현장에 모인 현지인들을 매료시켰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영상은 모노톤의 배경에 하나의 색을 도드라지게 표현함으로써 영화 신시티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세련된 연출을 통해 미적 감각을 높였다는 평가다. 한국타이어 브랜드 담당 김세현 상무는 한국타이어는 이번 드라이빙 이모션 광고 캠페인을 통해 타이어도 자동차처럼 운전자의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기호품으로의 인식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앞으로도 단순히 제품을 알리기보다는 고객의 감성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가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드라이빙 이모션 4차 광고 캠페인 테리우스 편은 공중파 TV와 케이블 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